최고 기록이 몇인데, 최고 기록? 3대. 540. 540. 자, 이제 보고. 오스. 오스. 요 수련생은 이제 가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가시적으로 그 성과를 내고, 본인이 생각을 가지고, 오스. 성과를 이제 달성하고, 이제 무술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장에 온 수련생인데, 지금 도장 격투기 한지 후토 다니지 얼마나 됐지? 저 8월 달에 입문해서 한 4개월 이제 4개월.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도장에 물을 좀 먹으면 3개월쯤부터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사실 파악을 합니다. 그게 천정이는 되게 열심히 나오는 편이긴 한데 보통 일반 수련생들은 보면 잘 안 나오잖아. 도장 와서 몸이 좀 작아졌는데. 아, 오스. 원래 조금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빌딩을 한 건 아니고 파워리프팅 맞지? 오스. 기록이 어떻게 된 기록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쿼트 SBD 순으로 스쿼트 210kg. SBD가 뭔데? SBD가 아, 스쿼트 SBD, 벤치프레스 벤치 데드리프트. 아, 그렇게 해서 또 말하나? 오스. 스쿼트 210kg, 벤치프레스 130kg, 데드리프트 200kg 이렇게. 스쿼트 210kg. 와, 나는 나는 사실 그런 거 잘 즐기진 않지만 오스. 최고 기록이 나는 170인가? 아, 근데 150은 뭐, 더 잘하실 거. 아, 근데 뭐 그렇지. 근데 아, 씨. 그래. 오스. 대단하네. 몸무게 몇 킬로지? 저 지금 73, 4kg 정도 이렇게. 이 기록을 달성했을 때는 몇 킬로인데? 다 띄엄띄엄이긴 한데 이제 최고 컨디션 올랐을 때 78kg 정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한 방에 그러면 이거를 스쿼트 제일 잘 될 때 스쿼트 기록 재고 데드 제일 잘 데드 지금 재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이제 그 3대 500이라고 하면 그 하루 만에 측정 다 하는 걸 기록으로 치는 거. 아마 틀릴 건데 이제 저같이 아마추어 이제 그냥 동네에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루 날 잡고 세 개 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체 운동하다 오늘 이거 좀 스쿼트 좀 될만하다 하면 이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영상 한번 찍고 싶고 약간 그런 식으로 측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표가 달성돼야 또 재밌으니까 오스. 숫자 노름이긴 한데 오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스. 그리고 이제 소위 210, 벤치 130 데드 200kg. 네. 오스. 그럼 540이네. 오스. 500을 훌쩍 넘었네. 조금 더 하면 600도 할 수 있겠네. 600을 가다가 사실은 600을 아. 제가 가다가 좀 매너리즘이라고 해야 될까. 아, 그 계속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지루한 느낌도 있었고 사실 웨이트가 싫은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좀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이제 쿠도 이제 제일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쿠도 어떻게 알았는데? 저 유튜브 봤습니다. 헬스 클럽이랑 오스 그 파워리프팅하고 이게 좀 많이 다르나? 헬스 클럽이랑 파워리프팅이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보디빌딩식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은 좀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는 분위기는 어떤데? 분위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거의 녹화 위주로 많이 아, 하다 진짜? 보니까 오스 그럼 이 파워리프팅을 어디서 배웠는데? 파워리프팅 사실 제대로 잘 보고 한 건 다 유튜브에서 이제 아 진짜? 한번 헬스클럽에서 네가 했어? 어스 제가 이제 아, 다 독자적으로 이제 좀 원래 했어. 운동을 좋아했어?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운동을 좋아하게 된 게 사실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한 게 이제 제가 많이 왜소했었는데 보나 그때 한 54kg 이 정도 나갔었는데 이제 이 반팔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공학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여자들도 보고 하는데 오스 이제 거기서 이제 반팔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남아가지고 이게 반팔티 남아가지고 팔 얇아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막 그때도 막 여자하고 일부러 85 사이즈 막 이런 걸 붙게 하려고 아 말하는 그게 막 멋있는 건 줄 알고 쫄쫄이 오스 그게 멋있는 건 줄 알고 하다가 우리 때 쫄티가 유행했는데 하기 전에 상상을 하잖아 이렇게 무술 도장은 어떨 것이다 오스. 그런 생각이랑 이제 쿠도 도장 왔을 때 실질적인 느낌이 뭔가 좀 다르나? 저는 이제 그 막 영화 같은 거 보면 도장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되게 막 엄숙한 분위기에 그 다들 정자하시고 이래가지고 엄숙한 분위기 옛날 영화 많이 봤어요 옛날 영화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 그런 거 없는데 정무문 이런 거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되게 분위기도 자유롭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잠깐 너무 엄숙하고 너무
좀 그렇다는 말을 듣는 곳이야 여기가. 아 오스. 여기는 그 오면 정자하고 정자한 상태에서 절하고 이런 게 오스.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곳이다 오스. 보니까 수련 끝나면 다 같이 청소도 하고 오스. 근데 뭐 인터넷 보니까 야 거기 가면 힌티 때 청소 시킨다 해서 막 그렇게 하던데 그걸 그 힌티라고 부려먹는 게 아니고. 아 이거를 교육적 차원이라고 그러면 또 저 새끼 저 지가 청소 안 하려고 애들 시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청소다운 청소를 시킨다기보다 마치고 다 같이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하는 거고 끝나고 나면 종례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 운동 자체 배워보니까 어떤 느낌이 푸도 딱 배워보니까 일단은 무술이기 이전에 제가 일단 단체 운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맨날 거의 혼자서 하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체 운동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혼자서 하다가 단체 운동하니까 좀 많이 색달랐던 것 같고 그게 오히려 근데 단체 운동하면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웨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을 딱 잡아놓고 끝까지 이제 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이제 무술이나 격투기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제가 힘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빼야 이게 너무 좀 많이 달라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작의 이제 목적을 달성할 때 힘께 의존해서 하느냐 움직임에 약간 의존하느냐 이 부분이 약간 다른데 사실 그 두 개가 다 필요하거든. 그 웨이트 소위 말해서 보디빌딩은 가벼운 무게를 가장 무겁게 드는 방법으로 드는 거고 무술은 무거운 무게를 가장 가볍게 들어올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라서 힘 쓰는 게 상반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격투 상황,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는 이 상황, 저 상황이 혼재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혼재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야 돼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네가 마스터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보통 왜냐하면 다른 수련생들은 내가 정권 단련하세요, 스쿼트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 원래 니한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네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더 네가 잔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쿠도라는 무술 자체는 네가 생각한 그런 느낌인가? 제가 생각 어떤 느낌이었어 처음에? 처음에 그 봤을 때. 유튜브 봤을 때 이거 막 그 아무래도 좀 잡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도복 있다 보니까 잡고 이런 거 하려고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남포 하다야. 약간 이거를 뭐라 해야 되지? 오스. 그렇지. 되게 그런 생각으로 왔었는데 근데 되게 그 느낌도 맞는데 그 느낌도 진짜 남자다운 약간 그런 치고받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도 맞는데 되게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무술 무도에게 무도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걸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좀 이게 그 싸움에서만 보이는 그게 아닌 그 이건 뭐라 해야 되지 뭔지는 알겠는데 네가 표현해야 돼 내가 표현하면 안 돼 이 매너라고 해야 되나? 그 예절이 강조되다 보니까 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되게 막 잡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죽일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되게 전부 다 그 다 이해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말 준비는 잘 없어서 죄송합니다. 원래 몸으로만 대화하면 죄송합니다. 말 준비 약간 도장에 이제 보통 왔을 때 내가 느낀 느낌은 되게 처음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리고 되게 여기는 뭔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고 약간 그런데 막상 다니면 다 똑같잖아 사실. 똑같고 그런데 이제 이게 도장에서 이제 예절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난폭한 걸 연습하는데 기술만 서로 교류하기에는 인간과 인간이 현실적으로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해진 룰이 있어야 된다 생각. 여기서는 요까지 난폭해줘야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난폭함을 거둬들여야 되고 이런 룰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감정대로 하고 이러면 이게 감정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스쿠미테가 끝났는데 감정은 아직 고조돼 있고 이게 약간 늦게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 결국은 우리가 폭력을 갖다 행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게 생각보다 깔끔하게 끝나고 맞습니다. 원위치 난폭하기 시작해서
깔끔하게 끝나. 굉장히 신사적인 느낌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도장의 예절의 카트라인이 뭐냐면, 도장에서 약간 내가 아이씨 이거 할 수 있잖아. 열 받으면 잘 안 되면. 근데 그게 딱 했을 때 아 큰일 났다. 아씨 내가 방금 그러면 안 돼. 아 오스. 요 정도 요 정도 선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오스.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열 받을 때 있고. 오스. 뭐 요즘에 뭐뭐 뭐 이렇게 10대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답답할 수 있잖아. 아, 그게 도장 분위기상 아 그걸 가라앉혀야 되는구나. 오스. 그 정도 분위기만 만드는 게 이제 목적이지. 그게 목적이니까 사람을 막 억제듯이 해가지고 진짜 예절 바르게 막 이렇게 아, 하는 게 아니고 오스. 내가 여기서 경거망동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만드는 게 목적이고 오스. 우리가 이제 무릎 꿇고 절하는 게 내가 뭐 무릎 꿇고 절을 받아가면 돈도 안 생긴데 마음에 안 걸라. 근데 그리고 나도 무릎 꿇고 너한테 절하고 오스. 이게 뭐냐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지. 현실적으로 오스. 그런 곳에서는 조금 덜해지거든 사람. 그래서 구도 그런 거 되게 욕 많이 하더라고. 가면 막 무릎 꿇고 막 청소시키고 막 고리타분해 막 그런 게 해서 내가 아, 내가 시대를 잘못 따라가나. 아.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거 느낀 거 있나? 그러니까 이 쿠도 했을 때 좋은 점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일단 그냥 생으로 입문하시는 분들보다 일단 제가 아무래도 체력이 이렇게 좀 잡혀 있고 힘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련하면서 약간 덜 지치는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플링 상황에서 그래플링 상황에서 이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게 힘으로 어떻게든 이게 아. 되는 그게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있지. 몸과 몸이 부딪힌 거니까. 어스. 약간 그 부분이고 근데 이거는 또 단점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그거 말고는 다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단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힘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지쳐버리고 제가 이 위에서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정신 차려고 보면 밑에 가 또 깔려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거 이제 그 이게 힘을 빼야 되는 부분에서 자꾸 힘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되게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 웨이트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무술적인 관점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이제 근육을 키워서 힘을 세지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특정 운동 능력을 수행할 때 특정 근육이 작용하게 만드는 소위 말하는 프로그래밍. 그 뭐 재활 웨이트 하시는 분들 더 잘 알더라고. 여기서 이 근육이 써야 되는데 저 근육이 경직돼서 이 근육이 못 써요 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의 목적이랑 움직임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 부위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장 뭐 개초적으로 원 이게 원 치면은 어깨 쪽에 힘이 안 들어가야 되는데 웨이트 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 딱 하는 순간 이게 딱 여기 힘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를 수 있지. 그거 말씀하시면 딱 생각나는 게 그 딱 맞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게 접어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오므려야 되지 않습니까? 오므려야 돼.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오므려야 되는데 이게 헬스 하시는 웨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제 이 벤치 프레스나 다른 뭐 거의 웨이트는 가슴을 벌려놓고 어깨를 뒤로 제껴놓고 이렇게 많은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이 동작은 사실 생소한 동작이라서 웨이트하는 분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많이 좀 어렵던 것 같습니다. 근육이 생기니까 주먹이 타격기에서 발차기나 펀치가 좀 센 것 같나? 어떤 놈? 네 생각에? 저 말씀 근육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한 번씩 좀 잘 쳤다 싶을 때 그때 좀 파워가 나오는 그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육의 힘이 작용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근육의 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자세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지. 근육이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아 그렇지. 이게 내가 질문을 한 이유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자세가 좋아야지 근육은 타격에 왜 타격을 말하냐면 타격은 뭔가 근육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거든. 조금 관계가 덜하지 아무래도 자꾸 당기고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은 자세가 만들어지고 나면 근육의 또 차이에서 파워가 달라지는 거겠지. 맞지? 근육이 많아도 자세가 안 좋으면 힘이 전달이 안 되고 파워가 약하게 느껴지는 거고
타격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힘이 이제 전달되는 우스. 그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스. 그 어느 것 때문에 뭐가 좋아진다고 말은 사실 잘 못하거든.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필요한 거지. 근육과 힘과.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세가 안 좋으면 근육이 아무리 힘을 많이 써도 엄한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지. 그러면 웨이트를 했을 때 우스. 자신감 있는 것도 좀 생겼나?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되게 좀 많이 생겼던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팔티 이렇게 맞다 그 시절부터 이제 다 제 친구들은 다 알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58kg면 남자치고 엄청 작아. 54kg입니다. 그 변해 오면서 되게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 대할 때 태도? 태도라고 해야 되나? 몸이 좋아지니까. 모르는 사람도 처음 봤을 때 하는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그 또 주변에서도 이제 갑자기 연락 안 하던 친구들이 연락 와서 운동 어떻게 하냐 뭐 좀 같이 해봐도 되겠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신감을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운동을 재미를 붙이고 하는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지 모티베이션 오스.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오스. 카카오톡 프로필 보니까 오스. 그렇대. 되게 어깨가 이렇게 보여. 아 근데 그 나 사진 올리는 거는 다 잘 찍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나도 놀랬다. 나 잘 찍어서 올리는 거. 어깨가 정말 커 보이더라고. 그 다 사진 올리는 것도 잘 찍은 친구들이 몇 개 가시고 막. 그 이게 포토샵 늘린 건 아니지? 아 늘린 건 아닙니다. 와 이게 진짜 그, 늘고 보이다. 이것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이게 광각 렌즈인데 휴대폰 렌즈가 이 화면 가쪽으로 붙을수록 이게 퍼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가쪽으로 팔이나 이런 데 붙이면 엄청 굵어 보여. 이건 꿀팁입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이 친구가 그 직업이 카메라 기사입니다. 카메라 기사.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 회사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잖아. 아직 젊긴한데 어떻게 보면 젊을 때가 회사 다니면서 운동하기 더 힘들어.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눈치도 많이 봐야 되고. 요즘 젊은 애들 눈치는 좀 안 본다. 내 친구들이 회사 다니는 친구들 다 싫어하더라고. 약간 살짝 맞는 말인가. 그때 그거를 운동을 하는 게 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어? 역시 뭐 피곤함? 아 저는 근데 이거는 저는 힘든 부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저는 사실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 운동을 이제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후도 하고 이제 헬스장 가서 따로 웨이트 하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취직을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하루 운동 두 번 할 때가 훈련량이 딱 저한테 좋았던 것 같고 이게 너무 좋은 생활이었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하루 운동 두 개는 사실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아 두 개를 못 하는 게 좀 힘들구나.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운동 나오는 건 그렇게 막 힘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사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이제 친구들 약속 잡히거나 약속 잡으래도 그렇지. 뭐 이제 일 마치고 이제 술자리나 이런데 가야 되는 게 있으면은 운동을 나와야 되는데 술 먹으면 그 다음날까지 이렇게 좀 지장이 가지 않습니까? 길면 뭐 이틀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순간적인 기분을 참고 도장에 오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지금 환절기잖아, 환절기. 이제 겨울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장이 안 나오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뭐 잘못했나 뭐가 도장이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대다수는 그냥 안 나와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또 여러분 그게 운동이라는 거를 꾸준히 하기가 사실 힘든 이유가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이 맞지?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 근데 여자친구는 귀찮다고 헤어져 온다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데 운동은 하루 운동 안 갔다고 그 다음날까지 꼭 안 갈 필요는 없거든. 맞습니다. 사실 마음이 변하면 이 쉬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자기의 그 애착을 가지고 그 감정에 충실해. 그래서 쉬어버린단 말이야. 근데 아 다시 운동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는 또 그걸 또 무시해. 그 감정에도 솔직해지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가 반복될 텐데 대부분이 또 그래 안 돼. 그래서 이게 환절기 되면 수련생들 마음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나도 겨울 되면 운동하기 싫어요. 도장 한 3개월 쉬고 싶어. 아 이게 막 몸도 안 풀리는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아 진짜 뭐 3개월까지는 그렇고 겨울에 그냥 문 닫고 싶은 내 마음이 있거든. 아니면 그냥 사실 한 달 정도
그런 생각이 옛날 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실행하려고도 했었어. 도장 방학. 아, 도장 방학 말씀이십니까? 무급으로 하면 되지 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크리스마스 끝나고 봅시다 이러면서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연말에 이제 가끔씩 도장 휴가처럼 3일 정도 이렇게 쉴 때는 있어요. 한번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때는 이제 코로나 전에는 국제대회 시합 때 아, 그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왔는데 일본에는 도장이 진짜 쉬거든. 이게 딱 쉬는 기간이 있습니다. 오스. 연말 되면 도장 방학처럼 돈 다 내고 쉽니다. 설 연휴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조금 운동이라는 게 쉬어가는 것도 사실 필요하고 맞습니다. 자기 멘탈을 이렇게 잡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 원래 사람이 그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우스.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를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 우스. 감기만 걸려도 건강을 엄청 부르짖거든. 아 내가 진짜 감기만 안 걸려도 몸살만 나오면. 근데 또 낫고 나면 또 지멋대로 하자. 아, 그래서 멘탈은 잠식되는 거는 그게 없어. 그래서 미리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 오스. 멘탈. 근데 오스. 니는 뭐 그게 의미가 없네. 그 얘기 좀 하려 했는데. 뭐 슈퍼 직장인이네. 근데 그게 이제 웨이트 같은 걸로 니가 이제 기본적인 게 베이스 깔려 있어서 좋을 것 같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은 이제 운동을 한 게 하잖아. 오스. 두 번 못하니까 도장에 와서 웨이트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되게 도장에도 선한 영향이야. 아, 이런 말 쓰고 싶었다.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도장에 올 때 이런 사람이 있거든. 자기가 아까 말했던 네가 도장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나는 모르잖아.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막상 느껴보면 다 똑같아. 똑같은데 너무 과하게 생각한 나머지 아 그러면 제가 꼭 쿠도를 배우고 싶으니까 3개월간 몸을 좀 단련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야, 이게 그 약간 운동 가르치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장 그 참 답답한 말이거든. 오셔서 그냥 단련하시면 되는데. 그래. 웨이트를 하고 쿠도를 다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웨이트를 이제 그러니까 웨이트를 하시다가 원래 하시던 분들이 쿠도 오시는 거면 되게 좋은 건데 굳이 쿠도를 하겠다고 웨이트를 하고 오신다는 거는 저는 좀 굳이 오시면은 그냥 같이 단련하고 이렇게 하실 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런 사람 진짜 많다. 저희 헬스클럽 3개월 끝나면 오겠습니다. 아, 저희 다니고 있으면 끝나고 오세요 이러는데 아니 지금 등록할 겁니다 이러길래 아니 도장에 등록하세요. 저희 도장에도 보시면 이제 50대 분들이나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렇지. 중학생 이제 16살 작은 애들 이제 그런 애들이 웨이트 하고 오는 거는 그런 애들이나 그런 분들이 웨이트를 하고 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그냥 같이 하니까 60대도 하고 하니까 오스. 충분히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스. 하여튼 지금 이제 그 3대 쿠도에도 3대 500 수련생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내한테는 사실 원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 있는 원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요 친구가 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소중한 이 제자인데 신경을 좀 많이 못 쓴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목이 안 돌아가고 몸 자세가 좀 삐딱한데 이 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마지막으로 도장 수련생들이 이제 이렇게 웨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 반대로 둘 다 필요하니까 사실 그래서 웨이트 할 때 좀 조언이나 이런 것들 한마디 해줄 거 있나? 웨이트 조언 말씀이십니까? 사실 그 뭐 제가 또 아마추어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이런 거는 조언을 못 드릴 것 같고 이제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마인드셋 약간 이런 걸 하자면은 사실 이게 몸 웨이트 하는 게 몸을 만들거나 이제 체력을 기르거나 아니면 힘이 세지려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게 한순간에 다 늘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웨이트 시작하실 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만 하면은 뭐 바로 생기겠지 하고 시작하시고 그러고 이제 뭐 변하는 게 안 보여서 그만두시고 하는데 이게 모든 게 다 그렇듯이 한순간에 느는 건 없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계속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거울 보셨을 때 충분히 바뀌어 있는 몸이나 체력, 힘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아요. 그 꾸준함을 이제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환경 조성이 중요해요. 환경이 마음대로 안 되지. 맞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모습을 좀 찍어가지고 성장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